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뉴타운 2구역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 부동산 대표 백혜숙입니다. 국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7일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시에서 총 70곳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구역별 위치입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지도 상단에 광명 3구역과 광명 6구역이 있고 지도 하단에는 광명 8구역과 13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통합 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한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 인천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공모 대상 사업으로는 첫째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 번째 공공정비사업, 세 번째 주거재생 혁진지구, 네 번째 소규모 정비사업,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광명 뉴타운 해제 지역인 광명 3구역, 6구역, 8구역, 13구역은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 접수 현황입니다. 또한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중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된 제한 부지에 대해서는 모두 후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접수된 제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과 계략 사업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개발 측면 사업의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 지정 제한 등 법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투기 차단이 관건인 우선공급 기준 날짜를 확인하세요. 투기 핵이 차단입니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민간 제한 통합 공모 지원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사업입니다. 총 70여 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그중 광명 뉴타운 해제구역은 광명 3구역, 6구역, 8구역, 13구역이 공공주도 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도 재개발이란 공공이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일단 시행이 되면 현금 청산과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공기업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이 완성될 경우 1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은 현금 청산이라는 내용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 속도도 빠르고 용적률이 높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뉴타운 해제구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면 광명 전체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매입 유도와는 상관없이 현금 청산의 우려가 있으니
광면 뉴타운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이번 내용을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